오늘은 장날. 장날에 비가 옵니다. 아침에는 저 부산 엄봉동 열무 철옹구시 모종판? 오보라 싸전입니다. 모종판은 곡식 안진깨로 변신. 내가 36년 우리 시어머니 써던 거. 진갑은 지냈겠다 그지? 근데 반대. 이 지금 거리 안 보이잖아. 내가 뭐 숯불에 돼가지고 전신이 짜게졌다. 낡고 찌그러진 되파. 62년 동안 젖살은 찡겨 있습니다. 진갑을 넘긴 고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참 정겹네요. 궂은 날씨에 노점은 사방이 동동거름. 빼떼기는 마술을 기다립니다. 빼떼기를 맨댕이야. 오차이니 마술 사태인가 있어. 먹고 가면 전 돈 먹고 간다. 아, 그나 아니면 먹고 가면 전 돈 먹고 간다. 한 입고 싸면 먹는다. 입고 사니 초다 넣고. 맞지? 헤이, 또 일식 파는 맛이라 했어. 빼떼죽 끓이는 거 보니까 통영 아니면 남해인데. 통영 사러 와야지. 우리 사러 가. 뭐 돌려서 많이 싸고 삶아 먹어야지 내가. 90 몇 살 나이야? 90이니까 됐어. 지금 만족해서 남겨다 먹었다. 이곳에 장사한 지 오래됐네. 몇 년이 됐어요? 몰라 먹나? 야, 맛이 했는데 나를 돈이나 할 거면 줄려고 하는 거야. 빼떼기 할머니의 프라이드는 일본어입니다. 일본말 한 가지. 맞지? 칼을 일본말로 먹고 다녀. 하고 메시, 미미, 네, 하나, 도치레. 빼떼기 할매, 또 일본어 특강하신다. 경남 최대를 자랑하는 창원 상남장 없는 게 없습니다. 봤다, 그럼 억시로 나부대네. 미꾸라지 따라 가지도 정해왔습니다. 어머니, 이 가지 이게 오버라진 게 맛있어요. 쪽 바른 게 맛있어요. 창원 상남장은 사구장입니다. 장마에도 어김없이 열립니다. 사람 사는 데 필요한 건 놓는 것 빼고 다 있는 것 같아요. 3만 5천 원 이제 한 개 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 많이 팔아서 돈 제 뒤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예, 100단 가져와가지고 예. 지금 보자 한 18단 남았네. 예. 아까부터 꽃신내가 진동합니다.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대구산 가자미도 들어가고 칼치도 들어가고 오늘은 이제 뭐 들어갔어요? 대구. 내 얼굴이 좀 안 되지. 네? 얼굴이 좀 안 돼. 은행이 부도나가지고 좀 돼지가 이거 하는데. 아, 이거 어디 가더라? 뭘 잡으더라? 호흡은 잘 마십니까? 어머니하고 호흡은 잘 맞아요. 맞죠, 그럼. 집에서 말고 요어서. 맞아야지. 하이파이소! 싸다싸. 사천 서포 미꾸리 언니. 저것만 팔면 칼퇴근인데. 간택되지 못한 미꾸리. 이럴 때 필요한 건 스피드가 아니라 고객 행위. 그 직접 잡아온 기랍니다. 사천에서. 조심히 오늘 잘 내려가시죠. 예. 맛으로 시작해 떠리로 끝나는 5일장의 하루.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뭐 상남자 가서 물어봐라. 네, 정말 상남 전통시장에 가면 보셨죠?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데요. 4일과 9일의 장에 서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네요.
장에서는 날씨 때문에 좀 걱정이긴 하지만 네.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가 네. 예보관님 연결해서 들어보니까 네. 뭐 비는 안 온다고 하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네. 물론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그럼요. 분들이 찾는데 전통시장만이 갖고 있는 그 멋과 매력은 대형마트는 절대 따라올 수 없죠. 아. 따라올 수가 없죠. 네. 저도 이 대형마트는 사실 좀 자주 가는 편이지만 네. 장을 갈 일은 별로 없거든요. 네. 요즘 그러니까, 많은 젊은 분들은 좀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은지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전통시장을 잘 안 가게 돼요. 그 뭐 맛과 정치는 뭔지는 알겠는데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자주 가는 저는 왜 그럴까요? 마음에는 어머님의 마음이 살고 계신가 봐요. 근데 상남시장에 가시면 정말 좋은 게요. 먹거리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그 직장인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4일과 9일에 장이 서는 날에는 정말 활기가 넘쳐요. 그리고 없는 게 없기 때문에 꼭 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요즘처럼 더운 날엔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야시장이 있거든요. 네. 낮 3시부터 네, 밤 12시까지 있으니까 연인들과 함께 꼭 가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어제 또 우리 저희가 상남 대끼리 야시장에서 노래자랑 소식도 있다고 전해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도 보고 노래도 부르고 네. 온누리 상품권도 타고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통시장이 발전하는 건 주변에 시민들께서 많이 찾아주셔서 그럼요.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어주셔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그래서 창원 상남시장 많이 좀 이용을 좀 해주십시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두 분은 걷는 거 좋아하시나요? 좋아합니다, 저는요. 별로 네. 안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걷는 게 건강에 좋다는 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매주 목요일 동네방네 빅뉴스에서 준비한 길입니다. 함께 걸어보시죠. Right now. 개비리길. 아, 개가 강가, 비리가 벼랑이군요. 사연이 있는데요. 전설이 좀 있나 봐요. 네. 한번 보죠. 사연이 있다는 거 모르셨죠? 그러네요. 짠한데요, 사연 내용이. 그리고 창녕은 남지라서 멀지 않잖아요. 네. 네. 예쁘대요. 이런 길이라면 남도영 아나운서 좀 걷고 싶으시죠? 네, 물론입니다. 개인적으로 솔로지만 혼자 걷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왜 그런 눈으로 보시죠? 안 느껴서요. 네. 네. 아, 창녕 개비리 길. 사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약간 이름이 좀 재밌다라는 생각도 네, 들었는데. 아까 그 붉은 발 말똥개에 네, 거의 이어서 네. 네.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개비리 길. 개비리 길. 네. 개비리 길. 뭔가 고품격이고 저는 왜 이러죠? 개비리 길. 진짜 올드하다. 느낌 올드한데. 네. 근데 때로는 그 침묵이. 그럼요. 침묵이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연을 보니까 네네. 우리 저번에 코지 있었잖아요. 아유. 코지 생각도 나면서 네. 그 강아지에 대한 네. 그런 생각도 정말 드네요. 아, 그 사연을 보니까 이심전심 네. 이렇게 확 와닿는 어떤 그런 사연의 어떤 그 애틋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게 좀 다가오네요. 네. 저희는 항상 의미를 담고 소개해드리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길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길이 있어도 걷지 않으면 길이 아니요. 길이 없어도 누군가 걸으면 길이 되느니라. 이야, 진짜 오늘 올드하시다. 근데 이거 외운다고 고생했는데요. 아유, 멋집니다. 아주 멋졌어요. 네, 정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네. 동네에 작은 길이라도요, 짧은 길이라도 좋은 길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요. 네. 동네방네 빅뉴스의 이 험난한 길에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네. 어미계 모성이 전해지는 개비리길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